대박 유레카 인라인 스케이트. 얼음판이 아닌 땅 위에서 스케이트를 표현한 인간의 노력은 1760년 영국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미 1819년 프랑스 파리에선 상아로 만든 롤러스케이트가 세계 최초 특허를 획득했고, 1863년 롤러스케이트의 아버지 제임스 플림트는 바퀴 4개 달린 롤러스케이트를 발명했다. 여러분, 오늘 왠지 롤러스케이트가 당기지 않으십니까? 386세대들에게 롤러스케이트의 유희가 있었다면? 이제는 스피드와 스릴 넘치는 인라인스케이트 대열풍! 1979년 아이스 하키 선수 스콧과 브리넌 올슨이 바퀴가 일렬로 장착된 인라인스케이트 발명! 어린아이에서 넉넉한 아저씨 그리고 아줌마까지 지금 인라인스케이트는 뜨거운 열풍을 일으키면서 달리고 있다. 그 인기만큼이나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되어 어마어마한 시장성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 판매 대수 120만 대, 연간 매출은 무려 1,800억 원. 엄청나네요. 그러나 인라인 스케이트의 최대의 장애물이 있으니 바로 그것은 공포의 계단. 아이들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싣고 아슬아슬하게 계단을 내려가는 것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었는데, 그 문제점을 명쾌하게 해결한 획기적인 발명품이 있으니 바로 바퀴가 손쉽게 접히는 접이식 인라인 스케이트. 이제 아이들에게 계단 오르내리는 일은 누워서 떡 먹기가 됐다. 아, 저런 게 있군요. 야, 이거 신고 백두산도 올라갈 거야. 이 접이식 인라인 스케이트는 대한민국 100대 아이디어 상품으로 선정된 것을 비롯해 2003 세계 스포츠 용품 박람회에서 베스트 탑 6에 선정, 현지 언론에서도 주목을 받았던 메이드 인 코리아 대한민국 상품이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주문량이 쏟아지고 있고, 올해 그 예상 수익만 해도 연간 300억 원이 넘는다. 대박의 보증수표를 따낸 셈. 그렇다면 이 획기적인 발명의 주인공은 바로 이 사람, 김진관 개발이사. 별명인 맥가이버처럼 실천하는 삶이 아름답다의 좌우명으로 기발한 아이디어 넘치는 특급 발명 제조기. 근데 어떻게 발명하게 되셨어요? 바로 이 녀석 때문이죠. 이 녀석 때문에 아이디어를 착안했고, 이 녀석이 나한테 크게 뭐 복덩이 같아요. 이 녀석이 복덩이라고요? 자, 이제 그럼 발명 뒷얘기를 들어보실까요? 여기 인라인 스케이트에 푹 빠져있는 이 장난꾸러기는 바로 김진관 씨의 둘째 아들 김호진 군. 호진이는 스케이트를 벗기 싫어할 정도로 늘 인라인 스케이트와 한몸이 되어 타고 다녔는데, 죽이는데? 잠깐 한눈팔 닦고 아당! 이렇게 하루도 무사고로 넘어가는 날이 없었는데,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오늘은 잘 할 수 있을까? 몰라, 무서워 죽겠어. 나 지금 떨고 있니? 걱정 마, 내가 먼저 내려가 볼게. 알다시피 아이들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일은 인라인 스케이트를 신고 계단을 내려간다는 것. 아이고 저 위험천만한 일일세 그래. 영표야, 내가 너를 위해 밑으로 내려간다. 아들아, 정신 차려. 아빠, 계단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만들어 주세요. 아들아, 이 아빠가 꼭 약속할게. 아들아! 그리하여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봄 보내고, 여름도 그냥 보내고, 가을은 당연히 보내고, 날카로운 눈보라까지 견디며 연구에 몰두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여보, 제주도 출장 잘 다녀오세요. 이거 공항까지 제 시간에 갈 수 있을까? 어휴, 큰일 났네. 응? 제주도 출장 다녀온 4일 후. 여보, 다녀오셨어요? 아들아, 아빠가 해냈다!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제주도 출장 갔다 온 김진관 씨, 무엇에서 접히는 인라인 스케이트의 아이디어를 얻었을까요? 제주도 출장 다녀오셨는데 뭔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셨어요. 여행 갈 때는 그죠? 흔히들 가방을 가지고 가는데, 여행 가방은 솔직히 이렇게 좀 큰 거 케이스, 그죠? 네. 거기 밑에 바퀴가 달려 있잖아요. 예예. 예. 그걸 이렇게 굴리면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가방에 달린 바퀴를 보고서 예.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바퀴는 안 접히잖아요. 그게 문제죠. 그게. 그렇죠. 예. 예. 계단 같은 데 갈 때는 이렇게 탁 올리면은 바퀴 같은 거 이렇게 접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가방이 있어요? 네, 있어요. 아, 진짜요? 네. 혹시 사셨어요, 다들? 예. 아니, 이쪽들 럭셔리야? 서수남 씨 지금 유레카가 난 떠올랐어요. 예. 뭐냐면 네.
비행기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으면 예. 앞에 의자에 예. 거의 열리는 게 있어요. 아. 어. 이렇게 이 식사 같은 거 넣으면 착 이렇게 놓는 거. 그렇죠. 그래. 안 쓸 때는 척 닫아 붙고. 그렇죠. 이렇게 접어놓고. 어, 탈 때 딱 열고. 밥 먹을 때 이렇게 펼치고. 이거야. 예, 예. 이걸 보고 착안해. 야, 이거야. 오. 비행기. 예. 그렇죠. 제주도 갈 때 비행기 타니까. 비행기 의자에서도 발받침. 예. 맞아. 그것도 이렇게 이거요. 2단위로 접히고. 예, 그래서 예. 아마 그것으로 봐서도. 비행기 예, 의자에 달려 있는 그 발받침 때. 예, 발받침 예. 때도. 아, 그것도 이렇게. 이제 접었다 폈다 예. 하는 거. 제주도 갔을 때 비행기를 네. 타고 갈 거 아니에요. 비행기 예, 타고 그렇죠. 가셨겠죠. 비행기 뭐, 타다 보면 예. 비행기가 이렇게 바퀴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 바퀴가 안으로 이렇게 접히,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접히잖아요. 네네. 그걸 아, 보고선 아이디어를 얻은 거 아닐까요? 아, 비행기 바퀴가. 보고. 제주도 오. 가서 뭘 보고 오겠어요? 제주도에 근데... 볼 게 없습니까? 네. 제주도. 또 기념품 가게에는 또 로봇 네. 같은 게 변신을 하잖아요. 예, 예. 그 아들 하나 사다 주려고 그러다가 네. 갖고 놀다가 예. 로봇을 비행기에서 이렇게 접었다가 폈다가. 예. 아, 변신. 아니, 변신 합체. 예. 예, 알아요. 예. 변신 합체. 그렇죠, 그렇죠. 3단 변신. 예, 그런 게 있죠. 마징가제트. 아, 그 이제 애가 이제 그걸 갖고 노는 걸 보고는 예. 아, 저거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과연 뭘 보고 인라인 스케이트 그 바퀴 접는 걸 생각하셨는지 화면으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그때 제주도 출장 간 데 있었거든요. 그날 늦잠도 잤고 뭐 정신도 없고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정신없이 막 뛰어 났습니까? 바로 그때 옆에서 비행기 이착륙 장면이 보인다고요. 그 순간 이륙한 장면 때문에 비행기가 바퀴가 쏙 들어가요. 아 이거다. 이 아이디어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만들 수 있겠다. 그때 그 휠이 딱 꽂히면서 유레카! 그랬다. 그는 우연히 공항에서 비행기 바퀴가 접히는 것을 보고 인라인 스케이트의 바퀴 또한 접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었던 것이었다. 네. 그럼 접이식 인라인 스케이트의 기술의 핵심은 무엇일까? 바로 돌아가는 회전축. 여기에 바퀴를 달아 90도 접히게 한 것이 포인트. 그걸 탈 때는? 먼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탈 때는 그냥 손으로 젖히면 끝. 화장실 가거나 걸어다니고. 그러다 계단을 오를 때는 버튼만 돌리면 바로 운동화 바닥처럼 평평해지는 것. 보다 빠르게, 보다 안전하게, 보다 편리하게 인라인 스케이트의 발전은 계속될 것이다. 쭉. 야. 네, 뭐 저 비행기 의자에 식탁 접는 것도 있었고, 예, 뭐 변신 합체 로봇도 나왔습니다만은 아 역시 그 비행기의 바퀴. 예. 이선정 씨한테 애만 있었으면은 그 발명의 주인공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어요. 상품 없나요? 어쩜 이렇게 날카롭습니까? 아니 네. 그냥 왜 제주도 가게 되면 예, 예. 당연히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예. 근데 이착륙할 때나 이 비행기가 접히거나 항상 이렇게 앉아 있으면 네. 비행기 시간 기다리다 보면 다 보이잖아요. 어머 안 보이던데. 우리는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사실은 그 우리가 일상에서 늘 그 볼 수 있는 장면이고 누구든지 또 거기에서 그 새로운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걸 좀 무심히 지나쳤다는 거죠. 아 그런데 이제 김진관 씨는 그걸 이제 포착해낸 거예요. 물론 거기는 이제 아들을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또 이 부성애가.